메이플랜드의 삶, 4일차. 그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삼계탕을 먹습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38렙. 그는 개미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은 1시간 30분 만에 차라리 불티가 나오라고. 39렙에 내가 먹고 달성합니다. 싶은 걸 먹. 저주받은 인형을 받고 퀘스트를 강철의 원석이 발휘합니다. 구축되는 깃털. 이 퀘스트를 진행하려면 나 되어간다. 가운 퀘스트를 클리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나나 50개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다이아몬드를 사기 위해 다이아몬드 삽니다.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과연 그는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다이아몬드 삽니다. 다이아몬드를 사고 있습니다. 결국 다이아몬드를 구매합니다. 한마 2시간 만에 40렙에 정답 달성합니다. 이성성 주문서 콜드빈도 개수해졌습니다. 이제 29렙을 찍어뒀습니다. 마지막 드나봅니다. 퀘스트를 받아서 9%까지다. 9.39%까지 도착했습니다. 미쳤습니다. 40렙 메인 퀘스트를 위해 장공 퀘스트에 도전하기 위해 재료를 구매해 줬습니다. 삼각 공격력 주문서 1개가 등장합니다. 망한 줄 알았지만 아까 받은 장갑 미청성이었습니다. 결론은 과연 바로 장갑 공격력 60%로 개떡상했습니다. 노란색 우산을 구매하기 위해 쓰던 무기도 팔아주었습니다. 장공 60퍼도 200만 어, 메소에 매우 감사합니다. 팔아주었습니다. 먼치는 하나의 거래를 시작합니다. 노란색 우산과 허름한 망토, 파란색 가운, 자수정의 삿갓과 전우선원 38만 혼지를 받게 됩니다. 물약도 받게 되는군요. 각종 마을 위안소도 받게 안됩니다. 너 됩니다. 힘내시라고 자리를 비우기 위해 화살통을 넘기는 모습입니다. 통닭 텐서 하시는 김에 인기도도 그에게 부탁드려요. 후원을 더 받았습니다. 아까비 인기도까지 인기도 받으려고 했지만 아까비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는 자리를 사기 위해 하얀 포션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아이템을 이걸 올리더군요. 왜 놔주는 거야? 이걸 왜 놔줘? 파포를 놔주는 거야? 달라 해서 파란 포션을 주었습니다. 소고링 사실 가려 했는데 케케라는 말을 하더군요. 나무꾼 알바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시급 14만 메소였습니다. 나아가 나오더군요. 꼭대기 가서 나무 잡으세요. 30분 한다고 합니다. 선입금 얘기가 내가 나왔습니다. 안줄 확률 안줄 확률 vs 네가 도망갈 확률 계산을 부탁했습니다. 후자는 0%가 등장했습니다. 이놈 돈안 주기만 해봐라. 다 등장합니다. 그는 열심히 나무를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는 자꾸 상습적으로 매소를 자꾸 아니, 잡지 왜 자꾸 않고 내려와서 아이템 매소를 주잖아? 자꾸 주었습니다. 아니, 알바를 하가지고 왜 아이템 자꾸. 낭만의 아이템 태극부채 얼마야? 태극 부채가 태극부채 태극부채 등장합니다. 나와. 로망템 이거 비싼 거 아니야? 하지만 더 좋은 공격력이 아니면은 판매가 되지 않더군요. 잠깐 하고 간 그에게 월미 5만 표창 메소와 서비스. 월비 표창을 서비스로 주었습니다. 이것저것 바나나. 하고 아, 이거 어떡하냐? 2시간 이거 없어. 47분 만에 낭만의 콜드빈 만렙. VS 41렙에 최후의 달성합니다. 텔레포트 마다 조르기. 낭만의 월비 30렙을 할지 올려놨습니다.
텔레포터에 낭만의 만화를 주어서 효율을 선택했지. 그는 결국에 효율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크리스탈 완드가 여기서 나오는 야무진 템이라고 들었습니다. 마력이 상급이 나와야 최대 80만 메소 정도지만 다 안 좋은 게 나와서 두 개 상점에 팔아주었습니다. 2시간 6분 만에 41레벨 달성합니다. 2시간 20분 만에 43레벨 달성합니다. 굉장히 피곤한 모습입니다. 슬롯도 사서 시원하게 기타 슬롯과 소비 슬롯을 늘려주었습니다. 메이플랜드의 삶 4일차 마무리 됩니다. 메이플랜드 플레이 타임 33시간 30분 43렙 39%에 도착합니다.